아니랬는데 이거 아니랬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. 누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정말 착하고 예뻤어요. 정말 순하고. 항상 누리는 뽀리를 보살펴줬어요. 아픈 걸 알았는지 누리가 항상 보호해줬어요. 아침마다 뽀리야, 아침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니? 어? 내가 네 때문에 살 수가 없다, 뽀리야. 어? 다른 거 문제는 아닌데 바로 납품해야 될 이거 손님 복사된 거, 인쇄된 거를 막 찢어먹고 그러니까 네, 제대로 납품도 못 하고. 놀아라고 문 열어놔도 밖에서 자기 볼일만 보고 다시 들어와서 앉아있고, 밖에 나와서 놀라고 해도 잘 안 나가요. 여러분한테는 또 반응을 보이네요. 신기하네. 누리처럼 그렇게 활발한 반응은 없는 것 같은데, 그래도 일단 반응은 조금 하는 것 같은데. 안전하게 잘 있어. 어? 어제 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.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같이 있다가 없어진 그 상태가 가장 큰 원인이고, 또 두 번째는 이 개들이 어떤 습관적 행동이나 이 버릇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또 그것이 학습이 됩니다. 버릇처럼 놀이처럼 이 생활화된 것이죠. 그 저녁에는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의 목소리로 담아서 옆에 있는 것처럼. 우리야 잘자, 너 공부 내일 보자. 저랑 함께 있다는 그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야 잘자, 좋은 꿈꾸고 내일 또 보자. 주인이 가면은 무조건 그 다음부터 없는 줄 아는데, 어디선가 이제 소리도 들리고 자기한테 관심을 갖는 것 같으니까 지금 놀란 것 같아요. 뽀리야, 웬일이냐? 우리 잘 지내보자, 뽀리야. 어질르지 말고.